뜻깊은 사월의 법령절을 맞이하는 인민의 환희가 온 나라에 뜨겁게 차넘치는 속에 얼마 전에 평양 산원에서 536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로 출생한 새쌍둥이 어머니는 함경북도 온성군 풍내리에서 사는 김금실 여성이고 아버지 전석철은 풍내농장 농장원입니다. 새쌍둥이 임신부로 확정된 즉시 평양 산원에 입원한 산모는 갖가지 영양음식들과 꿀을 비롯한 보약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의료일꾼들의 적극적인 의료상 방조를 받았습니다. 당의 사랑을 젖줄기로 해서 자라난 새쌍둥이는 태어날 당시 2kg 정도였던 몸무게가 의료집단의 관심과 정성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 태어날 때는 4kg 이상으로 됐습니다.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고 건강한 몸으로 평양 산원을 나서는 새쌍둥이들과 그의 부모들을 의료집단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